오늘은 어묵을 볶아본다. 간장이 아닌 고추장에 볶는다. 먹을 때 떡볶이 생각이 살짝 났다. 어묵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산 어묵이다. 사각 어묵 8장을 꺼낸다. 반찬으로 이틀 정도 먹을 양이 나온다. 길게 반으로 잘라서 1cm 두께로 썰어준다. 그 다음 부재료 준비한다. 양파 반 개는 굵게 채 썬다. 빨간색 당근 약간도 0.3cm로 편 썰어서 같은 두께로 채 썰고 그릇에 담아준다. 통마늘 3개는 으깨서 채 썰고 다진다. 작은 그릇에 따로 담아준다. 대파는 하나 쓰기에는 너무 많고 파란잎 약간을 사용한다. 파란 부분은 정리 후 잘게 슬라이스. 그 다음 중요한 작업이다. 어묵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한번 헹구고 체반에 받쳐 물기를 빼준다. 잡맛은 없애고 오뎅은 부드럽게 해준다. 그 다음 팬을 올려서 어묵을 볶아본다. 식용유 3스푼, 불은 중약불, 팬이 달궈지면 마늘 넣고 볶는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마늘이 타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어묵 볶음을 망칠 수 있다. 색깔이 난다 싶으면 당근과 양파를 토와 한번 휘둘러주고 어묵 넣고 중약불에서 어묵이 색깔나게 볶는다. 볶는 중간에 참기름 2스푼, 부드러움과 고소한 향기를 더하고 색깔이 나면 불을 약불로 줄이고 고추장 크게 1스푼, 진간장 1스푼, 윤기나고 달게 물엿 3스푼 넣고 잘 저어주고 볶아준다. 어묵이 뻣뻣할 때쯤 물 종이컵으로 4분의 1 정도 넣고 잘 섞어주고 어묵이 윤기가 나면 대파를 넣고 한번 버무리고 불을 꺼준다. 마지막 통깨를 1스푼 뿌리고 섞어준다. 접시에 담아서 예쁘게 먹어본다. 고추장 어묵 볶음은 훌륭한 밥 반찬이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무난하다. 반찬 고민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맛있다.